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사기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미주한이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사안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해 전문의 허가도 아스팡 메디케어의 제목품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뉴스 캔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XM 레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알량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드립니다. 어제 코네티컷주 뉴 헤이븐 공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합성 마리화나를 받아보기 위해 병원으로 입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이민수 간단 속국 ICU원이 ICU 활동 당시 한 여성을 두 차례나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보고 있는 가운데 65살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파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워 인근에서 다섯 스타디움까지 지하터널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 발표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남성이 실종됐던 임신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이제 물속에서도 마스크 하나만 끼면 수중을 볼 수 있는 인공 아가미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역의 신문사 350여 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은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언론사들이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16일 오면 전 언론사가 함께 게시하자는 보스턴 글로브지에 제안해 미 전국 신문사 350여 곳이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 트럼프 신문사설 연대를 주식한 보스턴 글로브지를 강하게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턴 글로브지는 실패한 뉴욕타임스의 13억 달러 또는 21억 달러에 팔렸으며 뉴욕타임스는 이를 단돈 1달러에 팔았다며 보스턴 글로브지가 다른 신문사와 함께 언론 자유에 대해 공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이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가짜뉴스라며 힐러리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의 배심원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너포트의 운명이 이제 12명의 버지니아 배심원에 소개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서 초유의 관심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배심원 단원은 폴 매너포트의 18번의 탈세와 은행 사기, 해외은행 계좌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매너포트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마나포트가 2010년과 2014년 사이 6,500만 불가량의 해외 계좌를 모아 이 중 1,500만 불어치의 럭셔리 제품들을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나포트 측 변호사 측은 마나포트가 만들어진 이야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배심원의 결정은 이제 앞으로 큰 정치적 파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이달 초 마나포트를 옹호하는 트위트를 올린 바 있습니다. 잠깐 이런 모든 혐의에 대해 만약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이 폴 마나포트는 305년에 달하는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우주군 창설에 대한 미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세네방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 절반이 넘는 55%는 새로운 우주군 수립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37%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펜스 부통령은 2020년까지 우주군에 대한 요청으로 군사 경계 확장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조차도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공화당원조차도 절반만이 지지를 해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군 전역자들 역시 47%만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대체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어제 코네티컬주 뉴 헤이븐 공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합성 마리화나인 K2를 관아보기 위해 병원으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성 마리화나 K2를 관아보기 했던 7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명은 치료마저 거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2명은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합성 마리화나 관아보기 위한 증상으로는 심장 박동수 증가와 호흡수 감소, 구토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합성 마리화나 K2는 인공 방부질로 건조 식물에 뿌려서 이 담배처럼 피거나 액체로 이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마리화나에 들어있는 THC보다 2배에서 무려 100여 배까지 효력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합성 마리화나의 관아 구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5월에도 합성 마리화나 K2의 대규모 입원이 브루클린과 뉴욕에서도 있었습니다. 한편 관련 학원은 K2가 전국적인 문제라고 인정하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성 마리화나 K2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전 이민수 간단 속국 ICU원이 활동 당시 한 여성을 두 차례나 성폭행하고 심지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3살의 존 제이콥 올리버스는 어제 오전 영국 이민수 간단 속국 ICU와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으며 현재 5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올리버스는 ICU에서 지난 2015년 9월까지 약 8년 동안 일하였으며 그중 6년은 국토안보부 특별조사원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2012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성적 학대와 성폭행 등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같은 해 1월 성폭행을 하기 위해 올리버스가 무력까지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범인 당시 올리버스가 연방에서 발행한 총기와 배치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리버스는 이제 오는 10월 9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FBI와 ICU는 추가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없는지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보고 있는 가운데 65살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파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인들 파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과 비교해 볼 때 2016년 들어 무려 65살 이상의 연령층의 파산이 204%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2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미국 내 노인들의 파산 신청 급증은 높아진 의료비와 낮아진 수입, 그리고 연금 하락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과거 대공황을 견뎌냈던 부모 때와는 달리 현재 파산하게 된 노인층들은 파산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들 크게 자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은퇴 시스템과 메디케어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이 노인들의 의료비용을 조금은 덜어내지만 모두 충당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장기 요양이나 보청기, 안경을 위한 시력검사 비용조차 제대로 커버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 파산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한 가운데 건강 문제는 이를 아예 멈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피날리트는 올해 초 65살의 부부가 은퇴하려면 약 28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도해 이 노후 대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마트 매출이 지난 10년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지난 1년간의 매장 매출 역시 4.5% 늘어났다고 합니다. 온라인 공유업체 아마존으로 고전을 맺지 못하던 이 월마트의 매출이 디지털 세일로 인해 최대 매출을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세일은 40%가 증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월마트의 디지털 프로젝트인 잭 모드클로스와 무세조 등의 성장이 느려질 거라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수익 보고는 이런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이는 월마트 더그 맥밀런 CEO의 뛰어난 전략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어린 연령대의 관심을 끌어당기게 되면서 1년 이상 운영됐던 미국 내 매장의 총 매출 또한 4.5% 증가했습니다. 월마트 주가도 10% 상승해 다우존 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마존과 크로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마켓 시장의 선두주자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에 월마트의 신제품 판매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예상치보다는 다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마리화나 세수와 관련해 마리화나 경작세와 소비세 징수액이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3개월 동안 4,8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예상했던 금액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재무 관계자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뒤 주정부가 올해 첫 6개월 동안 거둬들인 마리화나 세수는 약 1억 8,500만 달러를 추산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8,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나 법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거둬들 세금을 마리아나에 대한 연구활동과 이 마약 중독 방지 프로그램 등 다수의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할 취지였지만, 예상외로 캘리포니아 지역 내 많은 도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마리아나 법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같은 취지조차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허술한 합법화가 오히려 마리아나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구매자들이 합법 판매장에서 마리아나를 구매하기 어려워지면서 여전히 암시장을 찾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부족으로 조국을 등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 국민의 약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 3,280만 명의 약 7%인 230만 명이 식량부족 등 경제 위기로 국외 도피로 나섰습니다. 주로 이들은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미국 등으로 떠났다고 유엔은 발표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엑소더스를 전환해서 피난민 가운데 130만 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또 심각한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했던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석유 수출로 국가 재정을 꾸려왔지만 2013년부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지난해 재건 의회를 꾸민 뒤 올해 6년 임기의 대통령이 재선된 데 대해 미국 등 국제 사회가 제재까지 나서면서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는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나서 생활과 지역 소식들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지는데요. 전설적인 소리의 왕 아레사 프랭클린이 암으로 투병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 76살입니다. 최근 최장암 투병 중이었던 프랭클린이 암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 저녁 9시 50분경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했다고 홍보 담당자가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인 아레타로 알려진 그녀는 지난 60년 동안 가스펠과 R&B, 팝,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신속했던 노래 Natural Woman과 Respect, Chain of Fools, I Never Loved a Man, Think 등 여러 히트곡을 남기게 됐습니다. 작년 76살로 숨어든 아레사 프랭클린, 테네시주에서 1942년에 태어나 당시 침례교 전도사였던 아버지와 피아노 연주자 겸 가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10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으며 가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려 18차례 그래미상 수상해 1987년엔 락앤롤 명예전당에 입성한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 미국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두 번의 결혼에 4명의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했던 홀리 산불의 78%의 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불로 인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통합교육의 계약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의 진화율은 78%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23,000여 개의 임의가 소실됐고 42채의 구조물이 전소됐습니다. 1,200명의 소방관들이 이 시간도 오렌지 카운티 홀리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모든 캠프장과 인근 74번도로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화재로 인해서 리버사이드 카운티 통합교육구의 계약 역시도 다음 주인 8월 20일로 늦춰졌습니다. 앞에 홀리 산불의 직접적인 주범인 방화범으로 기소된 51살의 포레스트 고든 클락은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과 함께 센터 하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는 갱단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어도 5개 혐의로 내일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남가주 지역 최근 산불 피해로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엔 홍수시보까지 반영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네, 군립 기상청 오늘 낮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리버사이드와 샌디에고 카운티 그리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 등지에 홍수시보를 발령했습니다. 산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과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지반이 붕괴되거나 또는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간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80번 하위에서 셰프레 픽업트럭 운전하다 사고를 내 CHP 대원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딴짓 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습니다. 네, 지난 10일 금요일 36살의 매튜 워크는 80번 하위에서 운전하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요원과 셋던 SUV 차량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46살의 컬트 그리스 요원은 19년차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 때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망자인 셋던 SUV 운전자는 49살의 자이비 매뉴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매튜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관련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LA다저스 스타디움 야구장을 찾게 되는 사람들, 그동안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어야만 했었는데요. 이제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다저스 스타디움까지 지하터널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 발표되면서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LA 지역에 3.6마일 길이 지하터널인 더거 루프를 파파시라 불리는 이동수단으로 다니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북쪽 이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LA 다저스타운 사이를 교통체증 없이 4분당 약 1,400명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8인승에서 16인승의 팟은 시속 120에서 150마일 속도로 마치 전기 스케이트처럼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터널은 한 개만 뚫릴 예정에서 상황에 따라 이동 방향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약 1년 2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사비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터널 공사업체 보링 컴퍼니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정위는 오는 2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콜로라도주입니다. 한 남성이 실종됐다고 하는 임신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올해 임신 15주째인 샤나 왁스, 그리고 그녀의 딸 3살 된 벨러와 4살 된 이살레스테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어제 오후 남편 크리스 왁스가 가족들을 살해했다라고 자백하면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샤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체 한 부를 찾았으며 나머지 두 구의 어린 아이들의 시체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 어린 두 딸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해 동기와 살해 방법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며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이제 물속에서도 마스크 하나만 낀다면 수중으로 할 수 있는 인공 아가미가 조만간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네, 디자이너 준 카메가 암피뷰라는 마스크와 조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치는 산소호흡기 등 무거운 수중 장비 없이도 물속에서 수중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카메는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아 암피뷰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지난 20년 동안 해수면은 80년보다 2배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는처럼 도시환경의 미래가 지구온난화에 바뀔 것을 고민하면서 해수면 상승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암피뷰는 수상공충이 공기방울을 피부 표면에 잡고 있는 형상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양수리처럼 살 수 있을지 연구하다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카메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한편 암피뷰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져 물에서 산소를 추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은 수족관에서만 시험된 작업 규모이지만 카메는 앞으로 제품을 개선해 조만간 제품이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알래스카 해안에서는 75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됐던 군함의 일부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군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300명 이상의 병사들을 싣고 알래스카 근처에서 일본 잠수함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1943년 8월 18일 뱃머리에서 커다란 폭발이 발생하면서 9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졌고 오직 20명만이 구조됐으며 70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국립해양대기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탐사팀 덕분에 올 7월 그들의 시신과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탐사팀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센서와 수중 로봇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LA 인근 거주 94살의 데릴 웨더스 씨는 당시 바다에 빠졌던 선원들을 구출하려 했지만 석유가 바닷물에 흐른 나머지 미끄러워 구조가 어려웠다며 당시를 회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군함의 일부분은 74피트 길이의 18피트 높이로 당시 군함의 뒷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팝의왕 마돈나 영화 같은 35년간의 가수 인생 끝에 오늘 환갑을 맞았다고 합니다. 60세를 맞는 그녀 말라위 도끼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대에서 아직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마돈나. 1958년 개띠생 그녀는 오늘 이제 꽉 찬 60세가 됐습니다. 1983년 데뷔한 팝스타 마돈나는 최근 빌보드 싱글 차트 역사상 최고의 아티스트 2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돈나는 60세 환갑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선 사업가로도 유명한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프리카 빈국인 말라위 아이들 돕기 모금을 오는 8월 말까지 이어갑니다. 세계 팝의왕 마돈나, 영화 배우 샴펜, 영화 감독 가이리치 등과 결혼했으며 본인이 낳은 두 자녀에 대해 말라위에서 입양한 네 자녀까지 모두 6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마돈나 자녀들과 함께 오늘 모로코의 고대 도시인 마라케시에서 60번째 생일을 축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말 3년 만에 정규 앨범까지 낼 계획으로 없어졌습니다. 네, 저희 SK방송 시청자 때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나와서 내리나 씨와 오늘 증시 전국 개선인 가격 이어집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산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 진료 한방경호는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번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보내드린 US 게임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